배도 든든하게 채웠겠다. 혜윤 씨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난 2019년은 김혜윤 씨의 해라고 해도 맞아. 과언이 아닙니다. 작품을 두 개나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뭔가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행복하셨어요? 네, 좀 좋더라고요. 네. 안 좋진 않더라고요. 네. 데뷔 후에 어떻게 보면 첫 주연작이에요. 내가 이 작품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컸고 혼자 이렇게 좀 그걸 이끌어가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이 많은 분들이 혜윤 씨의 작업 환경을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사실 롱온이라는 친구가 나왔죠? 네, 뭐 85, 87, 90 뭐 이런 친구들 92요? 저는 이제 프로필상 160이었는데 이제 촬영이 끝나고 나면 다음날 목 뒤가 엄청 땡기는 거예요. 난 치트키 없이도 게임을 잘 하거든. 하지만 치트키 없이는 극복할 수 없었던 엄청난 키 차이. 그래서 연기할 때마다 언제나 발판과 상대 배우들의 매너가 필수였다고 합니다. 진짜? 옆으로 좀만 가볼래? 상대 배우들과의 키 차이만큼 나도 이제 한번 가볼까? 이 드라마에서 눈에 띄었던 건 또 하나 있었는데요. 나대지 마. 그 잘난 얼굴 짓뭉개버리기 전에. 눈빛에 도끼가 가득 찬 여고생에서 사랑스러운 여고생으로 완벽 변신! 예서와 단호의 차이점을 확인하셨어요. 아, 예서 잠시만요. 예서? 나 대학 못 가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아, 엄마가 책임질 거냐고! 여주다 옆을 좀만 가볼래? 단호라는 역할이 애틋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저도 정말 엑스트라 시절이 있었고 뒷모습, 정말 대사 없이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냥 대사 한마디 생겼으면 좋겠다 하면서 역할에 이름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이 좀 단호랑 뭔가 비슷해서 그래서 또 이 역할에 끌렸던